탄탄총은 근접 폭발 출력에 유리한 무기입니다. 초반에는 사정거리가 짧았지만 초반 송군기도 끝내지 못했다.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얕보아서는 절대 안 된다. 이는 근거리 공격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.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서는 비행기나 전함이 모두 단발에 패배될 수 있다. 하지만 근접 전투는 우리의 위치를 시험했다. 자칫 잘못하면 적에게 명중될 수 있다. 그래서 보급함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전투기에 무기를 더 장착해야 한다. 여기에 분홍포를 더하면 아주 괜찮다. 두 개의 해성 비탄을 발사할 수 있으며 맵 전체를 관통할 수 있다. 산탄포의 사정거리가 짧은 단점을 훌륭하게 보완할 수 있다. 게다가 이 정복자 미사일도 매우 대단하다. 그는 직속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. 12기의 선형 미사일을 발사하여 적을 공격한다. 이때의 전력은 처음과 그야말로 천양지차였다. 뿐만 아니라 보급함에서 세 가지 무기를 업그레이드하면 된다. 그 위력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. 현재 산탄포의 사정거리는 작은 지도의 절반도 커버할 수 있다. 정복 미사일은 두 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폭발 후 선형 미사일은 두 배로 증가한다. 정말 대단합니다. 줄곧 자맥질하던 사람들이 첫 관문이 보스 앞에 왔다. 다양한 공격 방식과 방어 포탑을 갖춘 거대한 구축함이다. 다만 유감스럽게도 3개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전력은 이미 그와 비길 수 없는 수준이다. 산탄포와 해성비탄의 위력 또한 정복자 미사일로 쉽게 파괴할 수 있었다.